저희 그 동영상 강의 평가를 보면서 들었던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 분석 입문을 위한 레브만 배우기라는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이것의 평가를 저도 보고 어제 들었던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 생각 그냥 허심탄회 나누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하나씩 보면서. 자, 메타 분석 입문을 위한 레브만 배우기인데 메타 분석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평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메타분석 강의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메타분석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저 말고도 강의하신 분이 워낙 많고, 또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많아서, 제 강의가 뭐 그렇게 인기 있나, 뭐는 모르겠는데, 레브만을 배우는 강의는 또 그렇게 많잖아요. 레브만은 뭐냐면, 리뷰의 뭐,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감히 레브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메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그램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레브만은 기본적인 통계들은 대부분 다할수 있는 데다가 이게 코크란에서 만들어진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이게 통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메타 분석을 위한 워드 프로세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워드 프로세스라고 부르냐면 이 메타 분석 제목, 메타 분석의 제목 다는 것부터 추천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논문을 구성해야 되는지, 하나의 아이템 있잖아요. 하나의 그 재료? 재료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워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결과도 전체가 완성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계 기능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도구들, 뭐 R이나 다른, 기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단 메타 분석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많은 것을 커버할 뿐 아니라 배우는 단계에서는 정말 좋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단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레브만을 배우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꼭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배우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좀 프로그램 구성이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강의에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대체로 좋은 편인데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금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 분석 자체를 하는 자체가 어떤 경우는 되게 쉬워요. 의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논문을 검색해서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죠. 직접 데이터를 구해대거나 실험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 과정이 그 검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타 분석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명확합니까? 사실 여기는 통계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통계 강의하시는 분이나 통계 메타분석 책이 통계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얼렁뚱땅 넘어가고, 약간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어떻게 클릭해서 어떻게 답을 찾는다 정도까지만 설명하는 것이 대다수 강의나 책이고, 저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흥미롭습니까? 뭐 흥미로울 수도 있고요. 그건 뭐요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메타 분석 입문을 위한 레브만 배우기라는 강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메타 분석 레브만을 뛰어넘기, 레브만 뛰어넘기라는 제 책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레브만 뛰어넘기라는 부분, 레브만으로 못하는 것들, 그 레브만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뭐 계획은 없습니다. 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는 김에 그 메타 분석 요이 메타 분석 입문을 위한 레브만 배우기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40판 6분의 강의가 있네요. 약 1시간 정도 강의네요. 그래서 레브만을 설치하는 거가 있고 예제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어떤 예제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이 미리 보기 활성화된 이거는 이두 강의는 그냥 아무나 볼수 있다는 거고요. 자료를 입력해야죠. 그 레브만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거는 워드 프로세스처럼 엑셀이라고 해야 되나? 워드 프로세스 액세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하우투에 해당되는 거죠. 입력하죠. 그다음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있습니다.
리스크 바이아스를 잘 입력해야죠. 그래서 각 논문에 바이아스 영역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영역에 맞춰가지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되는 것을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피규어 만들기. 피규어 만들기는 유명한 포레스트 플롯 같은 거 만들고 그 리스크 바이아스 그 플롯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 바이아스 플롯을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플롯을 만들고 기본적인 개념을 또 배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서는 이제 연속 변수가 아닌 명목 변수,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설명했고요. 여기는 이제 연속 변수인 경우는 좀 다르죠. 연속 변수 연구를 해서 해보고 서브그룹을 가진 연구, 여러 저널들이 있는데 그 저널들을 모았는데 뭐 유럽의 저널들과 아시아 저널들이 결과가 좀 다르다, 상이하다 그러면 그걸 두 개를 서브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또는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그 연구들이 있고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 그 결과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그 미리 서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룬 거고요. 레브만 100배 만들기 이건 뭐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9분짜리 영상인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100배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음 강의를 만들게 되면 요거 좀 리뷰를 한 다음에 요거 겹치지 않게 또 새로운 그걸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가 이 리뷰를 편집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레브만 100배 활용하기 너무 과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레브만을 사용하시는 분도 막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을 것 같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봐도 다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미리 보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냥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1번, 2번과 7번 강의를 미리 보기 활성화로 무료로 했는데 아무나 볼수 있도록 강의 신청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레브만을 잘 쓰시는 분도 아 이게 좀더 편하게 유익하게 쓸수 있구나. 그리고 뭐 그림 파일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편집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